임야는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이에요. 임야는 원칙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죠? 그러나 예외는 투기 목적이 아닌 산림보호 목적. 산림보호 목적은 분리로 간다는 거예요. 기역부터 시옷 다 법이에요. 이런 지역에 있는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디귿이네. 디귿.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밑줄고요. 공원, 자연, 환경주고요. 환경. 환경을 보호하려고 세금 찔끔 내는 거야. 환경. 절대로 보존지구 하면 틀려요.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환경지구와 보존지구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이에요.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라고요. 그래서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 헷갈리지 말자. 통제는 비과세예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종중. 종중은 무조건 뭐다? 분리. 그리고 나머지도 다 법, 다 분리라고요. 뭐만 주의하자? 디귿과 리을만.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 하면 틀려요. 제한보호구역이 맞는 거지 통제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비과세로 갑니다. 그럼 지금 몇 개 배웠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라고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 몇 프로? 0.07%. 천분비로 물어볼 때는 천분의 0.7.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공장용지로 가는 거죠. 생산에 이용되는 공장용지 분리라고 결정되면 천분의 2. 퍼센트로는 0.2%. 세율이 좀 높아요. 천분의 2. 그러나 공장용지도 악용을 하니까 뭐가 있나요? 기준면적이 있어요. 1천분의 2. 퍼센트로 몇 프로? 0.2%. 그럼 공장은 어디에 유치를 해야 돼? 군. 군은 다 공장이야. 그러니까 기준면적이 있다고 그랬죠? 업종별에 따라 입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그러나 CCC는 조심해야 돼요. CCC는 어디에 공장이 위치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당연히 공장 땅이죠.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 그러나 주상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는 거야? 별도 합산. 절대 분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공장용지. 공장은 어디에서 돼? 군. 군에서 해야 돼요. 군은 다 공장용지야. 그러나 뭐는 조심하자. CCC에서 했을 때는 어디에서 공장을 해야 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해야 돼. 단 뭐가 있다고? 기준면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만 어디로 간다고요? 분리.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죠? 초과는 무조건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똑같아.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는 유일하게 분리, 별도, 종합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분리별도 종합 모두 해당하는 토지는 딱 하나 뭐가밖에 없다? 공장용지. 그럼 왜 이해는 별, 이게 키워드야. 이게 별도야.
왜 별도야? 별도잖아. 영세공장이지? 간에 수공업을 하는 영세공장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으로 못 가잖아. 이 지역에서 미싱이나 기계를 돌리고 있겠죠? 결국 공장도 뭐하는 거야? 사업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업용 땅으로 봐서 별도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죠? 적정지역이 하잖아. 그럼 영세공장이 세부담이 너무 크잖아. 그럼 공장은 사업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별도로 간다. 원래는 종합으로 간대.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별도. 미니강이 나와 있나요? 자,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이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2번에 나왔잖아요. 2번에. 보충학습 2번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시지역인데. 시지역인데 주상록에 있지? 이 공장도 사업하는 거요. 사업하는 땅으로 보니까 무슨 일반 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땅도 영업용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사업용 건축물로. 땅도. 그러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2번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이 공장용 건축물은 사업용 건축물로 본다고요. 그럼 밑에 땅도 별도로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본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제 공장용지 끝났네. 주택산업 뭐다? 공급목적. 근데 괄호가 법조문이야. 공급목적이야. 괄호 한번 읽어봐요. 법조문 이거 시작. 그 이유가 뭐야? 공급 목적이란 얘기예요. 주택 산업 공급. 그러니까 세금이 싸야지. 0.2%. 그럼 첫 번째 박스는 무슨 땅이야? 각종 공사 땅.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땅. 공급 목적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염전. 염전 땅. 그다음 쭉 읽다가 마지막 무슨 땅? 터미널 땅. 다 공급 목적이야. 염전,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잖아요. 터미널을 이용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죠. 암기하지 마세요.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이 싸다. 불리.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럼 다섯 개 끝났네. 칠판 보세요. 다섯 개 끝났죠? 다섯 개에서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뭐밖에 없어? 목장용지와 공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기준면적이 없다고요. 그럼 이쪽은 007, 이쪽은 0.2%. 같은 분리지만 세율이 달라요. 왜 세율이 달라요? 이쪽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잖아. 대부분 이쪽은 오염배출하지. 공급하려면 자연을 훼손하죠. 같은 분리지만 조금 높아.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이거 0.2%잖아.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공장 가자. 싫어 염전 갈래. 싫어 터미널 갈래. 0이가 가는 거예요. 0이야 공장 가자. 이거는 기억나는데 뭐지? 분리과세하는 공장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과세할 때만. 그걸 싫으면 총 갖고 행동해야지. 총 갖고 멧돼지가 침범하면 농지 옆에서 쏴 죽이고, 그 다음 총 갖고 개농장 안에 개가 달려들면 총 갖고 쏘고, 임도 말 안 들면 들판에서 총 맞아 죽고. 분리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가?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 1년에 매년 몇 프로? 4%. 세금 폭탄 맞는 거야. 1000분의 40.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나요? 회원제 골프장.
하나는 뭐다?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 이에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매년 4%. 두 가지 찾았어요? 그럼 일곱 개 끝났잖아요 이제. 다섯 개, 두 개, 일곱 개 끝났죠? 아이고, 저율분리 다섯 개에다 이거 두 개 끝났잖아, 고율분리. 그래서 좌우지간 사치성 부동산, 이거 사치 목적이잖아. 사치 목적 부동산은 세율이 몇 프로다? 4%. 영위는 공장도 갈 수 있고, 영위는 총 갖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이것도 싫으면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면 4%예요. 일로 가서 사고 쳐라 이거지. 4%.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캐디가 골프채로 맞아 죽을 뻔했잖아. 일주일 전에. 유수 나왔죠? 제발 좀 유수는 가끔 봐. 공부만 하나 봐. 좀 유수도 보고 머리 좀 식히고. 아, 골프를 치는 거야. 근데 골프공이 엄한 데서 날아오는 거야. 웃기는 녀석이야. 그 녀석이 그냥 골프채로 여 캐디를 막 날리는 거야. 그럼 남자 캐디가 막 잡았지. 그럼 남자 캐디도 때리는 거야. 구속될 법조항이 거의 없어. 그냥 맞은 사람만 억울하잖아. 캐디가 이제 뭐다 이제 병원에 누워서 참 이렇게 맞아보기는 처음이다. 참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영희가 나은 거야. 맞진 않잖아. 그래서 골프장 가서 사고 치는 거 4%야 이거. 그래도 싫으면 어디로 등장하는 거야? 강남 룸살롱으로 등장하는 거야. 룸살롱은 고급 오락장이지? 거기서는 술꾼과 사고를 쳐야 돼. 4%야 좌우지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세율을 007, 총각고, 0이, 4%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 비례세율인데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지? 그럼 전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되 다르게 곱할 수도 있잖아, 원인에 따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별도 합산. 별도 합산. 그럼 별도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법에서 세 가지가 있어. 자, 칠판 주먹. 그럼 별도 이미 하나 나왔잖아, 공장용지에서. 공장용지에서 별도 합산. 간의 수공업을 하는 주거지역에서 사업용 별도 저기 하나 나왔지?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보자고요. 별도 합산.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이지. 몇 단계? 단계는 알아야 돼. 3단계. 5단계 하면 틀려. 3단계 누진세율. 시험장에 가면 뭐가 나와? 4단계, 5단계 하면 틀려. 그럼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네. 여기 보자고요. 땅 위에 건축물이 있어. 이 건축물이 뭐예요? 상가 건축물, 사무실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일반 건축물. 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죠?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왜 만들었어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사업용 땅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사업 목적이니까 종합보다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악용하지? 악용하니까 법으로 정한 뭐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사업용 땅으로 봐. 별도.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투기 목적. 무슨 합산? 종합. 그래서 사업용 땅은 분리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박스.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의 기준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공식 나왔잖아. 기준 면적은 바닥 면적 곱하기 뭐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배율의 동그라미죠.
용도 지역별 배율이 있다고요. 배율에 동그라미 쳐요. 그럼 박스가 나왔잖아.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이 도시지역 안에 있지? 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뭐의 3배야? 바닥면적의 3배를 곱하면 기준면적이 나와. 그 다음 영업용 건축물이 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미계획지역에 있을 때는 배율이 몇 배야? 4배. 뭐의 4배란 얘기야? 바닥면적. 그 다음 전용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5배. 녹지지역은 7배. 그 다음 묶이지 않는 지역, 도시지역 외에는 7배. 가장 밀집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기준면적이 좁으니까 3배. 가장 널널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녹지지역, 도시지역 밖외 7배. 나머지는 4배, 5배. 두 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 여러분들은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야. 중개사 합격하면은 15회 이전에는 중개사를 그냥 땄어, 자격증을. 14회 이전에는, 14회까지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15회부터는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몇 회 따느냐에 따라 공부를 1시간 한 분도 있고 1000시간 한 분도 있다고요. 1, 2회 때는 운전면허증 수준이고, 요즘은 1, 2회 때 딴 사람이 큰소리 빵빵 치고 다녀. 그리고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의 공통점은 뭐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슬슬 놀면서도 붙는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무지하게 그 사람은 노력한 사람이에요. 15회 이후에 땄다면 알아들었나요? 밤새면서 공부한 분들이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한 3개월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도 따봐봐. 옆에 친구가 미쳤어 공부해. 막 얼굴 새파랗게 돼갖고. 그럼 따면 있잖아, 여유가 생겨.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쓸쓸해도 뭐 60점 맞지 않냐.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에요. 15회 때부터 딴 사람은. 자, 그래서 배율표 외웠어요? 외우라고요, 이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한번 봐요. 전체 부속토지, 사업용 땅의 전체 부속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렇게 전체 부속토지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미계획지역, 미계획지역에 영업용 건물이 소재했고, 이럴 때 별도 합산하는 면적과 종합 합산하는 면적을 구하시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법 이론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합 합산하는 면적과 별도 합산하는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공식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박스. 공식에 대입하면 될까? 이거 몇 배야? 4배. 그럼 200에 몇 배? 4배. 그럼 800이지? 그럼 800은 기준 면적이야. 별도 합산. 1000이지? 초과는 배체계부터야. 200은 투기 목적.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합산하면 전체 재산세가 나온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뭐를 알아야 돼? 배율을 알아야 돼. 배만 알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쭉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널널한 지역 녹지 외 7배. 나머지는 4배, 5배. 두 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 머리가 아픈 척 하지 말아요. 앞대가리 한번 따볼까요? 앞대가리 한번 따볼까니까. 준상아, 우리 집에 세배하러 가자. 세배. 첫사랑이 준상이야. 둘이 읽으면 상준이야.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세배 끝나서 공주. 공주야, 공주. 일반 공주야. 공주야,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가자. 미사 네배. 그 다음 전용이네. 전하면 전두환 씨 기억나잖아. 왕년에 50 때 용이었잖아. 전용 50 때 배 터졌잖아. 5배. 5배.
29만 원밖에 없는 놈이 돈은 팡팡 쓰고 다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비리위에다 연루된 거야. 틈만 나면 비리를 저지르려고 그래. 대통령부터 욕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를 상당히 존경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비리는 안 저지르잖아. 참 모범적인 여성상이야. 박근혜 웃을 때 봐. 아주 자 됐고. 자 그럼 됐어요. 그 다음 전두환 용 50대 뱉어졌지.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해야 돼. 녹지 지역에서 빡치게 해버려야 돼요. 녹칠 외칠 빡칠 똑같은 거잖아. 혼자 떠들었네 지금. 준상아 세배하러 가자. 공주는 일반 공주예요. 미사 드리러 가자. 미사 네배. 전용 전두환 50대 베타 적군 5배. 이거를 진짜 적고 있어. 50대 베타. 와 죽겠어. 아, 저거요 괜찮아요. 승질나니까 녹칠 외칠 박칠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준상인은 알고 가야 돼요. 3배. 알아들었죠? 저도 여자 처음 우리가 성당 집이 아니냐 진짜. 이거는 진짜야. 3배 드리고 성당 가서 우리 처갓집이다 성당 저 다 성당이야 성당. 이름이 다 있어. 나만 이름이 없어. 우리 애들도 다 이름이 있어. 다 성당 이름.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난 교회 다녀야 편하더라고. 끝나서 족구도 하고. 목사가 기도할 때 졸기도 하고 성당 가면 못 졸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아 진짜 졸리더라고. 말만 하다가 남의 말을 들으니까 졸려. 근데 종교는 있으면 좋아. 사이비만 아니면 마음이 안정은 되더라고요. 사이비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이비는 특징이 뭐예요? 돈 갖고 오라 그래. 그리고 사이비는 막 새벽 4시에 자다가도 벌떡 가야 돼. 자 넘어가죠. 자 60페이지. 자 60페이지는 이제 두 번째. 60페이지 2번 나와 있죠? 자 2번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동그라미 보는에 본다 이거지. 이거는 땅 위에 건축물이 없는 출신이 나대지야.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사업자가 옆에 나왔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별도 합산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요. 땅 위에 건축물이 있어 없어? 없으면 출신이 뭐야? 나대지야. 그럼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지?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니까 어디로 가? 종합합산이야. 근데 나대지는 나대지는데 이 땅을 어디에 이용해? 사업에 사용함으로 봐주겠다 이거지 별도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 기역부터 이응이 나와 있잖아요. 자 기역 무슨 토지야? 차고용 토지야. 이 땅을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사업에 이용되고 있죠? 차들이 쉬는 장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차고용 토지와 저쪽에 뭐다 터미널 토지랑 헷갈리지 말자. 비스름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주에 프린트로 나와요. 아침이 나와서 풀어보셔야 되죠 그죠? 떠들지 말고요. 이제 터미널은 공급 목적 토지요. 저기 터미널 벌써 이쪽으로 오니까 벌써 까먹었잖아.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차고용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설기계 이런 거 5개 작업장 다 사업용 토지야. 알아야 될 건 이번에는 이 땅을 무슨 학원으로 이용해? 운전학원. 운전학원에 땅 위에 자동차 지들이 왔다 갔다 운전학원. 저는요 요즘은 운전을 하기가 싫어. 꼭 옆에 와이프 같으면 잔소리가 그렇게 심해. 뭐 천천히 가라는 등 뭐 아주 엄청 잔소리가 늘었어. 운전 내가 그래서 걸어가는 게 편해. 옆에서 잔소리하면 운전이 잘 안 돼요. 왜 브레이크를 급히 밟는다는 등 엄청 잔소리 늘었어. 근데 운전할 때는 잔소리하면 내 버려야 돼. 가만히 자기만 운전해야 돼.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잔소리하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래. 참 여심은 본인은 잔소리를 뒤지게 하면서 남이 쬐끔 하는 거는 용서를 안 해. 자, 그 다음 리을. 리을 이거 별 하나 붙여봐요. 리을은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데 임야가 나왔잖아. 원래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은 분리잖아. 그죠? 이 임야가 유일하게 나오는데 별도 합산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임야야?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분리로 가죠? 아닌 곳에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가 있다면 사업하는 임야로 본다고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자도 사업자죠? 그래서 아닌 임야.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분리야. 그래서 이것도 유일하게 임야지만 절대 분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별도 합산 사업용 땅으로 보겠다 이거지. 아, 임야는 원래 분리 쪽에 가 있는 거야.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임야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미음. 요런 게 이번에 나올 차례야. 특별시 광역시내에 위치한 레미콘의 밑줄 그어. 레미콘. 레미콘 제조업용 공장으로서 입지기준명 레미콘. 땅류에 레미콘 자동차가 두굴두굴 그러잖아. 레미콘 이것도 별도예요. 여기 보세요. 기억이 안 날 때는 레 하면 뭐를 기억해? 벌레. 레미콘 하면 땅바닥에 밤하늘에 뭐가 기억나? 벌레. 벌레니까 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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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아니 이러 그냥 느낌으로 가라고요. 이거 자동차 관련은 다 별도예요. 별도. 레미콘이 나오면 별도예요. 자, 그 다음 미피음 나왔다. 이거 묘지의 밑줄 그 법인 묘지잖아.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옆에 적어요. 개인 묘지는 비과세. 그러나 법인 묘지는 사업용 땅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묘지는 개인인지 법인지로 나눕니다. 재산세는 법인 묘지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사업용 땅을. 그래서 시옷은 중복됐어요. 시옷은 쭉 받아가 두 번째 줄 밑줄 그 레미콘. 자, 레미콘만 나오면 뭐를 기억하라? 벌레. 아주 잘하네. 자, 그 다음 이응도 이번 시험에 조심해야 돼. 이응. 이응 한번 읽어봐요. 시작. 키워드가 뭐다? 야외. 야외 전시장용 토지죠? 이거 입장료 들었죠? 주고 저 출입해야 되는 거요. 즉 사업하는 땅으로 본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돼. 100원이든 200원이든 5천원이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야외 설치한 거. 야외 전시장용. 키워드가 뭐라고요? 야외. 여기 봐요. 야외에 나가면 밤하늘에 머리 보여. 별이 보이잖아. 밤하늘에. 그죠? 별 보이잖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옆집 영수 엄마 별. 야외에 나가면 별이 보이지? 그러니까 별도. 별도. 속으로만 그러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속으로만. 야외하면 밤하늘에 뭐를 기억하자? 별. 그냥 별은 별도밖에 없잖아.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뭐다? 이제 종합으로 가잖아요. 역시 몇 단계야? 3단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과세 기준을 연재.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주목. 분리가 아닌 건 어디로 가? 종합. 별도가 아닌 것도 어디로 가? 종합. 잘 봐요. 그리고 비과세. 비과세는 세금이 없지.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감면도 세금이 없는 거지 이것도 제외하고. 그럼 잘 봐요. 비과세는 별도로 간다, 틀린 지문이에요. 비과세는 종합으로 간다, 틀린 지문. 세금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박스잖아. 이 박스 별 3개 붙여야 돼. 이게 종합이야. 다 설명한 거야. 하나 빼고. 1번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목장용지는 기본이 기준면적이 있지. 초과. 초과잖아. 3개는 기준면적이 있어. 초과는 무조건 투기목적 종합. 그 다음 법인단체는 원천이 뭐다? 종합. 법인단체는 종합이잖아. 여보세요, 여기 봐, 이거 나왔잖아. 단 법인단체도 농, 한, 사, 매, 종 이런 애만 분리야. 설명 다 한 거야 앞에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드디어 나왔다. 농지, 목장용지. 여기 보세요. 여기 안 볼래요? 이거 농지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누잖아. 농지와 목장용지는 계곡에 있을 때는 분리, 계곡이 아닌 지역은 투기목적이지 종합합산. 그래서 3번이잖아. 계곡이야 제외야? 제외니까 투기목적이지, 그죠? 계곡은 분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분리를 제외한 임야 딱 맞고, 그 다음 지상정착물이 없는 그냥 나대지는 종합. 그럼 7번 먼저 봐요. 무허가 유법적. 무허가 유법적은 뭐다? 투기 목적으로 봐.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6번이야. 자, 6번 반드시 알아야 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 2% 미달. 미만 개념이에요. 미달. 미만 개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그리고 바닥면적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럼 투기목적 종합으로 간다 이거지.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대지라 그러죠? 종합합산으로 가잖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뭐다? 건물을 신축합니다. 이렇게 신축하죠? 그럼 이 땅은 뭘로 변해요? 사업용 땅으로 바뀌죠? 그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갑니다.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근데 이 건축물이 땅값 대비 몇 프로 미달이 돼서? 2% 미달이 되면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2% 이상일 때만 위로 가는 거예요. 아, 땅값은 100억짜리인데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 있잖아. 허름하게. 그럼 인정을 안 하겠다 이거지.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바닥면적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리고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거지. 이쪽도 제외가 있지. 이거는 투기목적 종합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외잖아. 바닥면적 제외.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바닥면적 제외. 2% 미달. 2% 이상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2% 미달이면 이게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도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 요에는 별도로 해주고 나머지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 못담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2% 미달되면 건축물을 인정 안 해서 이거 제외는 종합으로 간다는 건데, 다 가는 게 아니라 바닥면적은 별도로 간다 이거지. 그래도 그럼 거기 뭐라고 나왔어? 바닥면적 제외는 투기목적 종합으로 간다 이거지. 전체를 종합으로 간다 그러면 틀려요. 바닥면적을 종합으로 간다 그러면 틀려요. 제외.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뇌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아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잠깐, 2% 미달이 나오면 바닥면적이냐 제외냐 따라서 세금관계가 달라집니다.
바닥 면적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 별도. 제외를 물어보면 투기 목적.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프린트 마지막 점검. 자, 세 문제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몇 문제를 맞췄는지 궁금하네요. 자, 몇 번 풀 거예요? 8번.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것, 옳은 것. 답이 몇 번? 5번? 근데요, 이 프린트를 주니까 밑에 정답이 있죠, 그죠? 밑에 정답은 1회 때 정답이야. 이상하다. 이 정답을 갖고 막 고민하는 거야. 이거는 몇 회야 지금? 2회. 이상하다. 답이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네. 자, 8번. 1번은 왜 틀렸나요? 신고납부를 아니하고 매각했잖아. 매각. 각하면 8각정. 80% 기준이. 50 틀렸잖아. 팔각정 인선 매 맞잖아. 미등기 전매에다 들켰어. 알아들었죠? 우리나라 여성 중에 50.3%는 매 맞아본 경험이 있대. 남편에게. 거의 남자도 30.7%는 여성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답니다. 계속 맞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맞는 거요. 자, 그 다음 2번.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지.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전까지. 60일 틀렸잖아. 등기등록 전까지. 아, 등기할 때는 60일 하면 안 되죠.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가 들어가면 등기등록 전. 2번은 왜 틀렸어요? 통보잖아. 열받아서 통보하잖아. 세금 안 내니까. 10이지. 20이 아니라. 열받아서 통보하는 거에 세금 안 내니까. 10. 자, 그 다음 4번. 가산세가 붙었잖아. 가산세를 합쳐서 정부가 개입하지. 합쳐서 고지납부잖아. 신고납부가 아니라 뭘로 고쳐? 보통징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요. 가산세를 합쳐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잖아. 그럼 법인 열받지? 역시 열받아. 10 맞잖아. 그럼 답은 몇 번? 5번. 부드럽게 한 문제 마치고 엉뚱한 걸 찍어서 고민하고 있어. 자, 그 다음 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옆에 이거 저거 추징사유잖아. 추징사유. 그럼 9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틀린 게 몇 번이에요? 1번은 맞죠? 30일. 30일인데 뭐를 확인하자. 1번은 가산세 제외. 왜 제외야? 세금을 추징하려고 만든 거니까. 포함해서 공제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2번은 등기했잖아. 등기하고 팔았잖아. 등기한. 그럼 80%를 징수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맞잖아. 등기했으니까 정상이죠. 등기한이 없으면 맞는 지문이야. 3번 지목변경. 무슨 취득? 간주취득. 이 지문은 무조건 한다 안한다? 안한다. 적용한다 틀렸잖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옛날 신고가 끝난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4번 기한호 신고. 기한호 신고 지방세법 규정. 그럼 맞는 지문이야. 뭐를 깎아주는 거야? 신고. 납부가 들어가면 틀린 거요. 50%. 그럼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어? 예? 자, 5번은 맞죠? 기한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통지하기 전까지. 조심하자. 가산세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왜 포함이야?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거지? 포함해서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1번과 5번 가산세 헷갈리면 안 돼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 3번. 적용한다가 아니라 간주취득은 무조건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10번. 옳은 거래.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서도 중요한 것만 지금 뽑아낸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4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약 50문제가 나와. 그 틀에서 이제 변형돼서 이번에 개정세법을 집어넣고 출제가 된다고요. 잠깐, 이거 못 풀면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헷갈립니다. 자, 10번에 옳은 거 몇 번? 1번은 틀렸잖아. 지목 변경. 중빠른 날이잖아. 근데 중빠른, 원칙이 중빠른 날이지? 근데 뭐 보여서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있잖아. 지목 변경 하기 전에 벌써 땅 파고 있네?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에요.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요약집으로 한번 갑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요약집. 자, 취득세의 취득식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몇 페이지예요? 뭐 37페이지야. 29페이지지. 29페이지. 아, 취득일을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취득식이. 29페이지 4번이잖아. 원칙은 중빠른 날이야. 4번 찾았어요? 근데 예외는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지? 그 임시로 사용하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야. 그럼 사용일과 관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요. 29페이지도 못 찾아 지금? 29페이지에 4번. 괜히 찾아보라 그랬네. 넘어가 이제. 못 찾으면 땡. 다시 와. 그래서 1번 왜 틀렸어요? 관계 있어요? 없이. 자가 시험장에 가서 관계 없이 그러면 거의 다 틀린 질문이야. 중빠른 날 아싸 맞다. 큰일 나. 자, 그럼 2번. 연분에. 연부잖아. 그럼 2년은 어떤 년이야? 2년은 아주 잘하네. 4년. 뭐의 약자야?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최종 벌써 틀렸잖아. 2년은 어떤 년? 4년. 학원 다니면 사연이 많은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말 많은 여자들 있잖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최종 틀렸잖아. 그것도 뭐 또 틀렸어? 등기일에 관계없이.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죠? 틀렸잖아. 그 다음 3번은 지목변경이잖아. 누가 했다? 법인. 그럼 법인은 증가한 가액 필요 없지? 법조문이 뭐야? 그 비용. 그 비용이 뭐야? 소요된 비용. 만약에 개인이 했다면 증가한 가액.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주택세 납세가 법인이잖아. 장부 등을 보존하잖아. 걸리면 가산세가 붙죠? 법인은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몇 프로? 10. 이갈려 그러면 공무원과 싸워야 돼? 안 돼? 열받아. 10. 20 틀렸잖아. 자, 5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네, 이거. 옆에 뭐라고 적어? 대위 등기. 채권자가 신청하지? 명의는 채무자 명의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납세무자는 갑이야, 을이야? 을. 갑에게 있다 틀렸잖아. 이상하다. 책에는 갑인데. 이거는 누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을 명의. 을 명의니까 갑이 아니라 뭐다? 을. 답이 몇 번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짬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뒤섞여서. 그럼 일단은 자, 답이라도 불러보고 오늘 수업을 종료해야 돼요. 자, 답이라도 지대로 적어서 연습하세요. 1번에 정답 있다 없다? 없다. 다 틀린 거예요. 2번의 답은? 3번. 3번의 답은? 4번의 답은? 5번의 답은? 6번의 답은? 7번. 4번. 8번. 9번은?
3번, 10번은 확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을 알아보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요약집 하랴. 문제를 줬는데 아침 와서 잔소리 들으랴. 참 피곤하잖아요. 그럼 나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내가 안 할게. 아 진짜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랴 이거 하랴 떠들면 뭐라 그러지 차후간 해야 돼요. 알아들었죠? 네. 저라도 약간 태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뭐자 얘기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그죠? 아침 좀 10분 20분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도 지금 수백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50개만 액기스로 지금 빼내서 이거를 잘 보면 약간 기출문제를 틀어놓은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약간 틀어놓은 거라고. 좌우지간 열심히 하자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와요. 다음 주는 공시법을 갖고 와야죠. 그죠? 절대 세법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